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2018년 8월 12일 12시 44분입니다. 왼쪽에 이제 병춘전이고, 환경전, 병춘전하고 환경전 세계인데, 병춘전은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임금의 어머님이 대비의 전입니다. 환경전은 이제 왕과 왕비의 침전으로 두 건물 모두 1834년에 세워졌고, 원래는 각기 다른 독립된 영역을 가졌었나, 경춘전은 왕비의 산실청으로도 쓰여 정조와 헌종 이곳에서 탄생을 했고, 정조는 본인이 탄생을 기념해 내부에 탄생전이라 현판을 걸었고, 경춘전의 현판은 순조임금이 숨쉬고, 환경전은 중종과 소현세자가 돌아가신 곳으로서 건물 뒤편에 여러 대비들의 침전이 밀집해 있으나 지금 빈 천도가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제 대비의 침전이기 때문에 규모로 봐서는 역시 이제 저쪽 그 왕비 침실과 비슷한 우리나라 이제 그 규모로 봐서도 상당히 큰 침실 정도로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경춘전이 되고 아까 이제 통명전. 영화당, 양화당이죠, 양화당. 그 다음에 이제 경춘. 전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가장 큰 것은 이제 환경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춘전 요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은 되게 요 구조를 해서 요 기질로 해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쭉 나눠져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좀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내부들이 나눠져서 이렇게 소박하고, 이쪽에 이제 소현세자 중종이 태어난 곳이기도 한다는, 옛날처럼 어쨌든 그 이 구조로서는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쪽까지 쭉 이어져서 창경궁 초사 다음 마지막 몇 개만을 좀 남겨두고 있는데, 조금 더 경춘전, 환경전 왼쪽으로 쭉 이어지고, 하여튼 오늘은 이쪽으로 해서 쭉 이어지고 이제 마지막 정작 몇 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는 그 담벼락도 어메저미하면서 아름다워서 그 되게 멋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서 저희 이제 마지막 탐방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